네, 지금 앞에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 그, 좀 전에 보셨던, 배띠네 큰거 있죠? 배띠네 룽기. 사용 용도를 알았어요. 처음에 그, 그러니까 지방이 다르잖아요. 마르케 지방에서는 그걸 파스타로 사용했지만, 이건 배틀지 않은 거. 지금 보시지만, 이 앞에, 보이시는가요? 이 앞에 길쭉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배틀지 할때 사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원래 파스타 용기가 아니고, 이 형태로 지금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저는 이제 배티나 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배틀 짜는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배티네 룽기예요. 아, 이거 실까지 있고요, 실꼬다리 있고요. 아, 정말 귀엽네요. 이렇게 배틀 짜는 걸 이제 저희는 파스타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밀라 로마냐 지방에서는 오리지널 전통적인 기구가 바로 이 빼띠네 룽기였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지방에서는 이제 파스타 용기로 사용하지만 아 이런 차이가 있군요. 하나 또 배워가네요. Grazie, Marco. 프레이거. 자, 여기는 저희 마르코 집에 잠깐 놀러 왔는데요. 그래서 전형적인 시골의 조그만한 이제 가정집이에요. 다들 보신 적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주방인데요. 이렇게 이제 마따렐로 모이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저 위에 보니까 come si chiama? Cos'è? Macchinino da caffè. Ah, macchina del Da caffè. caffè. Ah, caffè. 저거에 커피 가는 기구 있잖아요. 되게 오래돼 보이죠. 손잡이도 달려 있고. 갑자기 이제 불쑥 찾아왔는데 여기 다 있네요. 그래서 가정이 그냥 한산한 그런 조용한 그런 집이네요. 그래서 옆에 보면 까네. 저를 좋아서 안달라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마르코 가정집을 잠깐 지켜봤습니다. 자, 저희, 여기가 이제 모데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여기 사바네요. 모스도. 그리고 이제 발삼식초, 이제 트라디치오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 미니어처가 이제 취미인 것 같아요. 말고. Sei fatto. Mio Tutto. fratello. 아, fratelli. Fratello. Fratello, sì. 자, 이렇게 해서. 가정집도 한번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짠!